8번 접근하는 문제네. 접근하는 문제는 항상 좌표들부터 잡아주고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좌표를 잡아주는 문제지. 처음에는 당연히 커브가 y는 15x, 15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커브 어크로스 x-axis 포인트 AB, AB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하는 게 좋겠지. 인수분해부터 빨리 하자. 마이너스 다 곱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5는 0으로 계산할게.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돼서 x가 5나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빨간 거에다가 x 앞에가 5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좌표를 잡아줬어. 그래서 find x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x 코디네이터 a, b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a는 마이너스 3으로 해줘야 되고 b는 뭐로 해줘야 돼? 5로 해줘야 되겠지. x값만. 그 다음에 use calculus to find area, point, region, boundary, c. 얘 지금 뭐만 구하냐면은, 조심할게, 여기만 구하는 거야. 여기 커버 둘러싸인 거리. 연필로 한번 칠해줄게. 연필로 칠해놓으면 여기 전체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적분 그대로 하면 되겠네. 적분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 15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에 dx.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자. 적분해보면 는 바로 이렇게 계산 쉬우니까 15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승에 전체에다가 5하고 마이너스 3. 계산기 넣을 수 있지, 그치? 일단 5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전체 값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에 빼주면 되겠지. 그 계산해보면 이거는 85와 3분의 1이 나와. 정답 나올 때까지는 계산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갈까? 위로 올라가면은 L이 식이 Y는 X 플러스 9 인터섹션 C, R하고 S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도 그냥 요게 Y는 X 플러스 9니까 얘랑 얘랑 만나는 거니까 이따게 15 플러스 2X 커브랑 커브식이고 이퀘이션 X 플러스 9, Y는 같이 놓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퀘이션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분 0 다 정리해준 거야. 그럼 X가 3,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이건 또 무슨 의미야? 만나는 점이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좌표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 5고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괜찮겠지, 그치? 그래서 x코디네이터 R은 마이너스 2, x코디네이터 X는 3,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쉐이드리션인데, 여긴데 여기 좀 특이하다. 잘 봐. 여기는 전체에서 어딜 빼주는 게 편해? 빨간 걸 빼주는 게 편해. 근데 빨간 거는 위에 커브에서 밑에 라인과 둘러싸인 거니까 커브에서 라인을 뺀 적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 우리가 구한 게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 위에 빨간 거를 빼자고. 빨간 거부터 구하자. 빨간 거 구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위식이 커브야. 15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빼기 x 플러스 9, 라인을 빼는 거야. 전체 dx. 이거씩 정리해주면은 인테그랄 바로 해서 6x 플러스 뺀 다음에 적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승 이렇게 나오거든.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 값을 어디서 빼주면 돼? 처음에 구한 85와 3분의 1 마이너스, 요 값이 원래 20과 6분의 5 나오거든. 그러니까 빼기 20과 6분의 5 빼주면은 64와 2분의 1 이런 값이 나와. 요 값이 그럼 정답이 되겠지. 계산 과정 없이 좀 빨리 했거든. 이제 좀 계산 한번 해보고. 9번 피겨 3은 쇼더 트랭귤라 프리즘이라 그래서 옆에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프리즘을 나타내고 있고, 밑에 이제 A, C, D, E가 렉탱글이고 직사각형,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ABC 잠깐 볼까? ABC, AC가 12.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여기 길이가 12,
그 다음에 BAC가 60, BAC 여기가 60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BCA가 30, BCA가 30.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아 옆에 있는 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직각삼각형, 그치? 60, 60, 30, 90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필요 없고 Find exact length of A, BC를 한번 해보자. BC, BC 같은 경우는 그럼 BC 직각삼각형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할 때 삼각형 이렇게 따로 그려. 보기 좋게 이렇게 보기 좋게 옆면으로 잘라서 항상 직각 B, 그 다음에 여기를 A로 해야 되나 여기를 C로 해야 되나, 여기가 이제 60인 거 알겠고 여기가 30인 거 알겠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10,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가 30, 요거 체크할까? 30으로 그러면은 BC의 길이 요거는 탄젠트 관계지, 그치? 뭘로 할까? 탄젠트로 코사인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 코사인 관계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30은 12분의 BC 그대로 쓰고, BC는 이그젝트 밸류니까 코사인 30 다 12 곱해서 그대로 쓸게. 12 곱하기 코사인 30 그대로 쓰면은 6루트 3 해결이 됐네. BC가 6루트 3, 6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한 값들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 이런 문제도 이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계속 풀고 그 다음 거 이용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네, 포인트 P, 다음 포인트 P 라이오노 AC. 포인트 P가 라이오노 AC에 있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BPC가 직각인 거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쇼드 BP가 3루트 3. BP니까 이 높이겠지, 그치? 이 높이가 3루트 3인 걸 보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기 구했잖아. 6루트 3 배웠잖아.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똑같이 삼각형 또 그릴게. 삼각형을 계속 그려. 옆면으로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P. 여기 직각인 거 알고, 여기가 30도인 거 알고, 여기 6루트 3인 거 알고, 그치? 여기가 C, BP, BP. BP는 요거네, 그치? 그럼 어떤 걸 이용하면 될까? BP, 사인 이용해도 되지, 그치? 사인, 30은 6루트 3분의 BP. BP는 그럼, 이거랑 이걸 곱하면 되지, 그치? 근데 사인 30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2분의 1 곱하기 6루트 3이니까, 이거는 지워지니까 3루트 3.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네, 그치?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각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제 연습장에다 좀 해볼게. 앵글 오브 비트윈 플레인 AFC 보여? AFC가 조금 그림이 특이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AFC 이렇게 돼있네, 삼각형이. 그 다음에 얘랑 이루는 각이 25도래. 누가? ACD가. ACD면 밑면이지. 항상 밑면.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자. 베이스. 그럼 AFC가 저렇게 돼 있어. 그럼 어디를 이루는 각을 25도라고 할 땐 BF를 구하시오 그러는데, BF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선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밑에 면이니까, BF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잘라도 될까?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치? 이렇게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조금 그림 이해하기 힘들어도 봐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거꾸로 그려도 돼. 봐봐, 거꾸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직각이야 당연히.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F, 그 다음에 여기가 P. 근데 우리가 전에 구한 거 보니까 뭘 구했냐면은 BP가 3루트 3인 걸 보였고, 여기다 써주자. 헷갈리니까 3루트 3인 거 초대를 통해서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BF야. BF인데 다시 한번 봐봐. 각이 AFC하고
ACD가 밑면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동각이 25도예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렉탱글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여기 25도랑 여기 있지?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린 거 여기도 25도가 되겠네. 그치? 선생님 말은 여기가 25도 이렇게 치부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괴롭고 BF 거리 그릴 때 탄젠트 관계는 그치? 바로 탄젠트 25도는 BF분의 3루트 3, BF는 3루트 3분의 탄젠트 25.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일단 계산기를 한번 누르자. 3시그니까 눌러주면 위에 3루트 3 오버 탄젠트 25, 탄젠트 25, 아니야, 밑으로 내리고 탄젠트 25. 얼마야? 3C니까 11.1이지, 그치? 11.1. 일단 11.1, 여기 정답이고. 그럼 또 써?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가 11.1431 쭉쭉쭉 나가는 거야. 답은 당연히 11.1로 써야 되고, 3C니피컨트니까. 그 다음에, find the size of angle between the line BD. line BD. BD 이렇게요. BD. 그 다음에 plane ACDE. Give you answer. 그러면 BD가 또 이제 특이한 그림이 나타나겠지. 그치? BD가 삼각형이 이렇게 하고 또 밑면이니까 이렇게 따라가서 또 이렇게 된 직각삼각형이 당연히 직각이야. 위에서 밑으로 내는 거니까 여기가 다시 이렇게 직각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일단 BD 길이 구해야 되잖아. 그치? BD 그리 한번 잠깐 구해보면 BD가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 렉탱글이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치? ACDE가 렉탱글이고 그럼 여기도 뭐 저 정삼각형인지 렉탱글인지 모르지만 여기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놓고 BFCD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일단 BD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BD. 또 우리가 BF가 11.143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BC는 아까 구해놓은 거 6루트 3 한번 찾아봐. 6루트 3.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치? 요거가 answer가 그대로 있으니까 정확한 구하려면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 요거랑 여기가 11.1이니까 여기도 한번 11.1431. 근데 우리가 아까 이 값이었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그대로 줄게. 네, 이거의 제곱 플러스 6루트 3의 제곱 가로에 6루트 3의 바깥으로 빼고 제곱은 그 다음에 엔서에다 스퀘어루트 엔서 들어가면 이렇게 그러면 15.23이 나오나? 그치? 15.23인데 24로 할게. 선생님은 15.24. 이거 왜 구했어? 우리가 삼각형 다시 그려. 삼각형 옆에서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B 여기가 D. BD랑 지금 밑에 면하고 밑에 면을 D하고 P로 자른 거야. 밑에 면 여기 세타 각도 구하는 거야. 근데 BP는 우리 알고 있잖아. 3루트 3. 그 다음에 지금 BD 구한 게 15.2371 요 정도만 할게. 15.2371. 그다음에 이거 사인 관계지? 사인 세타는 15.2371분의 3루트 3. 요 값도 한번 그대로 가져가 볼게.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면 봐봐. 아크 사인 하고 분수 누르고 그 다음에 3루트 3 루트 3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엔서로 다시 19.93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치? 이 값이 가장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3 시그니피컨트면 1 데시멀 플레이스면 여기 문제에 1 데시멀 플레이스가 나와 있네. 보이지? 그치? 1 데시멀 플레이스 1 데시멀 플레이스가 19.9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세타가 19.9 이렇게 되면 되고 되겠어? 각 그대로 갖고 가면 정확해진다 값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좀 안 보이나. 마지막 문제 find 3 significant figure volume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쉬워. 이렇게 더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2는 옆에 이게 옆면이지. 그치? 옆면 곱하기 이게 베이스라고 보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그치? 옆면 곱하기 높이로 그대로 갈게. 옆면은
옆면 삼각형 에어리어니까 2분의 1 곱하기 베이스 여기 12, 높이 3루트 3, 12 곱하기 3루트 3,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를 BF로 할게. BF의 높이처럼 되지, 그치? 이걸 이제 베이스로 얘를 세운 거야. 11.1, 11.1보다 더 정확한 값이 아까 여기 있어요. 11.1431 요 정도 넣어주자. 어? 그래야지 정확하니까 한번 눌러볼게. 2분의 1 0.5지 0.5 곱하기 12 곱하기 3루트 3 하고 밖으로 빼고 곱하기 11.1431 이렇게 눌러보면은 값이 347, 3식이니까 답이 347.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어, 마지막 답에. 내가 문제 계속 이용을 하면서 풀어줘야 돼.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지? 10번 문제도 꽤나 복잡하게 나와있는 문제인데 천천히 단계를 밟으면서 풀면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을 거야. 커브 C가 이퀘이션이 4차식으로 나왔네. y는 x4승, 마이너스 4x3승, 마이너스 2x7 플러스 13x5고 and 라인 L1이지 탄젠트 커브에 탄젠트 C의 탄젠트야? 포인트가 R이 1,13에서 find equation 해가지고 일단 이거 미분을 해야 되겠지? 탄젠트 관련 미분 dx분의 dy 들어갈게. 그러면은 4x3승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 그 다음 x좌표가 1일 때 그레디언트 구하자. x가 1일 때 그레디언트는 1 대입해볼게. 좀 모자르니까 선생님이 임의로 대입할게. 1을 대입하면은 여기다 1 대 들어가면은 그레디언트가 1 나와. 그럼 라인 L1은 Y는 X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좌표 대입하면 돼? R을 지나니까 1,13을 대입하면 되지? 1,13을 대입해서 C 값을 구했더니 C가 바로 할게 그냥 12가 나와. 그래서 L1은 Y는 X 플러스 12가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고 L1 이렇게. 그 다음 문제부터 좀 복잡해지겠네. 포인트 P하고 Q도 이 커브에 있대. C에 있대. 예, 더 X 코디네이터 P하고 Q가 그냥 스몰 P하고 Q래. 근데 Q가 더 크대. 탄젠트 to C P가 이제 패러럴 to L1 and tangent to CC at Q is parallel to L1.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랑 Q의 좌표에 X좌표가 P랑 Q인데 거기서 탄젠트를 구한 것도 뭐다? L1의 탄젠트하고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레디언트가 같은 거지. 그레디언트가 같다는 얘기는 P나 Q를 구할 때 우리가 미분한 식 있지? 미분한 식의 그레디언트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는 X 값을 찾아주는 거야. 근데 미분한 식이 3차식이니까 얘가 1로 놓고 풀 때 근이 3개가 나오겠지? 근이가 3개가 나오면 그 근 3개 중에 X1은 그레디언트 1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이 P하고 Q값인데 Q값이 크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치?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미분한 식이 한번 해볼까? DX분의 DY 이게 4X3승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에다가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값이 3개야. 그 값이 그레디언트가 1이 나오는 값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를 옆에다 잠깐 풀자. 이렇게 풀면 풀이 과정은 되게 쉬워. 그냥 해볼게. 4X3승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 1이다. 넘어가면 여기가 12가 되잖아, 그치? 4로 다 나눠지지, 그치? 그러면 쓰면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근데 여기서 팩터가, 우리가 이제 앞에 X가 1일 때도 그레디언트 1이니까 팩터가 X-1이 팩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로 나눠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게. 루트를 써. 나누기인데.
자,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천천히 나누면은, 나누면은 답을 써보자, 그냥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위에 몫이 딱 떨어지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요 식에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1,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치?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3, 1이고, 마이너스 위에 붙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x는 1, 마이너스 1, 3. 근데 우리가 x는 1은 위에서 쓴 아래 좌표고, 그치? 네, 여기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나오는데, 요게 큰 게 q니까 얘가 q의 좌표가 되는 거고, 얘가 q의 좌표, 얘가 p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그 좌표 세 개가 이제 값이 되니까, 여기서 find coordinator p하고 q 쓰라고.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y값 선생님이 대입했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해야지.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대입하고, q 좌표는 3, 여기다 3도 대입해. 원식에다가 원래식 3, 0은 y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두 개의 값을 좌표를 구했고, 그 다음에 L2. L2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더 위로 넘겨도 되지? L2 10번 할 거야. 10번. L2는 P하고 Q를 지난대. P하고 Q 지나는 거니까 P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쓰고, 3, 마이너스 1 쓰고, 두 점 작용.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레디언트부터, 그레디언트는 x축 변하는 분의 3 빼기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y축 변하는 마이너스 5 빼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얼마야? 그레디언트가 이것도 1이네. 1, 그치? 왜 3 더하기 1은 4, 1 플러스 5는 4,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4니까 1. 그럼 y는 x 플러스 c고, 어디 놓을까? 3, 1 놓을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3에 플러스 c니까 c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아, 답 나왔네. L2는 y는 x 마이너스 4란 식인 L2가 되겠네. 되겠어? L2 답을 적어 놓고, 여기다가 y는 x 마이너스 4, 요게 L2 10번 답이 되겠어. 그 다음에 show that L2가 이제 탄젠트 2C at P하고 and 탄젠트 2C at Q하고 요걸 보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 한번 바꿔서 지금 일단은 식 자체가 탄젠트란 얘기가 여기서 그레디언트 지금 기본하는 거야. L2하고, L2의 누구?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누구의? P의 탄젠트, 커브 C의 P에서 탄젠트, 탄젠트의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여기, 그레디언트 of C at Q. 요거 이제 같은 걸 보이는 거야. 이제 쓸 때, 그레디언트. 이렇게 써주자. 다시 쓰면 gradient of L2, gradient of C에서 at P, gradient of C at Q랑 같은 거야. 근데 L1의 gradient가 니도 보다시피 1이지, 그치? 얘가 1이야. 이거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보이자. P에서 gradient. P에서 아까 미분한 식이, 여기 미분한 식 다시 적으면은 원식의 미분한 식이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거든? P의 좌표 알고 있잖아. P의 좌표가 뭐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였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에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3. 빨리 계산해봐. 마이너스 4. 요거는 마이너스 양수되니까 마이너스 12. 요거는 플러스 4, 플러스 13. 봐봐. 얘 지워지고 이거 차이가 1이지? 아, 이거 그레디언트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Q에서도 그레디언트를 1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를 보여주고, 물론 쇼제트 에이투이즈 탄젠트가 C의 P랑 C의 Q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P에서나 Q에서나 Q에서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Q에서 한번 보여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레디언트는 1이 나왔어. 그럼 Q는 탄젠트가 Y는 X 플러스 C일 거 아니야. 근데 Q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은 3 플러스 C, C는 또 이거 마이너스 4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Y는 X 마이너스 4란 얘기야. 탄젠트가. 근데 이 탄젠트가 누구랑 똑같아? 이 탄젠트가 L2랑 똑같지, 그치? 그것까지도 보여줘야 돼. P에서도 탄젠트, 그레디언트 1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식을 나타낼 때 또 마이너스 1,5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또 X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다는 걸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야. 선생님은 이게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니들은 그제 니들이 풀어놓고 다 각각의 P의 탄젠트, Q의 탄젠트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누구랑 같은 걸? L2랑 같은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노말 C,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자. 마지막 힌트. 노말 C, 2C, at R에서 1, 3에서 L2랑 만나는 점을 S라 그러자. 그러면 일단 노말부터 구해야 되지. 노말, R에서. 그럼 노말은 R의 탄젠트 위에서 구했잖아. R의 탄젠트가 요거니까, 요거랑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니까, 노말은 노말, 노말의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왜? 탄젠트가 길고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곱해야지 마이너스 1 돼. 됐고. 그럼 10을 쓸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어디로 지나가? 1, 13을 지나간대. 그럼 1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니까 C는 1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노말은 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근데 얘랑 탄젠트 다시 적자. 여기 탄젠트. Y는 X 플러스 12가 만나는 거니까 조심해. 얘는 노말이고 수직이 내는 선, 얘는 탄젠트 접선. 얘 이제 같이 놓고 풀어야 되니까 같이 놓고 한번 풀면은 같이 놓고 X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2. 됐나? 그럼 X는 다시 노말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4 맞지,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가 X 플러스 12. 그러니까 노말하고 L2가 만나는 거지. 미안해. 이건 L1이야. 미안. 헷갈렸어. 이거 지울게. 이렇게. 미안. L1하고 만나는 거니까 다시 이거 옆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서 다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가 노말. 선생님 지금 좀 전에 L1으로 했지? 문제에서는 L2랑 만나는 거니까 L2가 Y는 X 마이너스 4, 얘랑 만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18. X는 얼마? X는 2란 좌표에서 만나네, 그치? X가 2일 때 포인트니까 S니까 여기 대입했어. 그럼 S는 X가 2일 때 대입을 했거든. 2일 때 대입을 하니까 나 이거 굳이 미안해. 왜 그래? 298이니까 이렇게 9. S는 X가 9일 때 대입을 하니까 Y 값은 5가 나오네. S 9도 어디다 대입해야 돼? 또 원래 식에다 대입해야. 여기 요식이나 요식. 이거는 L2 요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S를 구했어. 그 다음에 이그젝트 앵수 오브 R 했으니까 R하고 R이 얼마의 좌표가 1,13이지? 공식 기억나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901의 제곱 플러스 901의 제곱 빼기 플러스 5 빼기 13의 제곱.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 근데 여기 8 나오네. 그럼 얼마야? 루트 64 플러스 루트 64 플러스 루트 64니까 8 루트 2. 요건 이제 계산기 바로 누르자.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이 8 루트 2. 여기다 적어줄게. 8 루트 2. 이렇게. 그
그 다음에 마지막 에어리어 PQR. 우리가 이제 신은 이 PQR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P하고 Q하고 R의 관계를 생각해보니 이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4차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잘 생각해봐. 지금 패러럴하고 퍼펜디큘러 하니까 원래 공식이 PQ 값을 구하면 PQ의 길이 랭스를 구하면 4루트 2가 나오거든. 근데 이걸 이용하면 얘하고 얘하고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곱하기 8루트 2 곱하기 4루트 2 이렇게 해가지고 32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좌표를 세 개 쓰자. P의 좌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Q의 좌표, Q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 됐어? 그 다음에 R의 좌표, R의 좌표가 1, 13 해가지고 공식이 2분의 1의 절대치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P 좌표 쓰는 거야? 3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13. P의 좌표 한 번 더 써.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공식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봐봐. 이렇게 좌표를 P, Q, R 쓰고, P 하나 더 써주고. 이건 절대치 나눔 이거.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하고, 곱해보자. 마이너스 1, 아니, 그러니까 곱해서 그냥 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1. 그 다음에 3하고 13 더한 플러스 39 더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요식에다가, 그 다음에 요식. 거꾸로 가는 식은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이렇게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5 됐어?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13. 여기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해보면 얼마야? 40에서 35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요건 다 마이너스 값이네. 마이너스가 16이다. 마이너스 16에다가 요거 하면은 29? 마이너스 29. 그 다음에 이 값에서 이 값을 어떻게 빼주는 거야. 빼주는 거. 여기 빼기. 여기 빼면 더해주니까 35 더하기. 아, 계산이 안 된다. 35 더하기 29 하면 얼마야? 64지? 64. 64가 나오고. 이게 절대치. 절대치에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그림 보이는 거야? 미안. 이렇게 조금 올릴게. 1분의 1의 절대치. 그럼 얼마야? 계산해도. 32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식 좌표와 좌표만 할 때, 어떤 그 삼각형이 됐던 사각형이 됐던 똑같이 공식 세우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구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넘어갈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됐네. 11번. 11번 문제는 벡터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벡터 OABC 픽시드 포인트. 뭘로 나타낸 거야? 포지션 벡터로 나타냈지? OA, 뭐 P 플러스 Q, OB, 3P 마이너스 5 됐고 AB. AB 바로 할게, 그냥. AB는 A5에서 플러스 5B로 가면 되겠지, 그치? A에서 5를 거쳐 5에서 B를 가는 거. 처음과 끝에 같으면 돼. 근데 5A가, A5가 거꾸로 돼 있을 거 아니고 마이너스 쓰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요게 이제 A5 플러스 5B는 3P, 3P 마이너스 Q. 정리해주자. 정리해주면은 3P하고 2, 마이너스 P 있으니까 2P. 그 다음에 마이너스 Q하고 마이너스 Q는 순간 마이너스 2Q. 요게 정답 첫 번째. Should that ABC coin이요. ABC coin 같은 경우는 빨리 할게. BC도 또 이런 식으로 B5 플러스 5C를 나타냈거든. 선생님 다 정리를 했거든. 그러면은 3P 마이너스 3Q가 되고 AC도 정리했어. AC도 정리를 했더니 5P 마이너스 5Q가 됐어. 그랬더니 틀이 같잖아. 봐봐. 이건 3배의 P 마이너스 Q, 이건 5배의 P 마이너스 Q, 얘는 2배의 P 마이너스 Q. 됐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AB는 3분의 2BC 또는 AB는 이렇게 해서 5분의 2A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요거를 쇼내주면 되고.
다음에 여기 AB 대 BC, AB 대 BC 이렇게 나와있네. 조심하자. AB가 3분의 2 BC니까 AB가 얼마? 2, 얘가 3. 그래야지 EBC는 3AB에서 AB는 3분의 2가 되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정답. MAT, 라이오노 AC, 프로듀스, 서치 AC가 ECD. AC. 그래놓고 OD를 인터버 P하고 Q 심플리파이 구현이 있어. 일단 AC를 한번 보면 AC가 얼마야? OP-OQ고 그 다음에 AC를 어떻게 나타내는 봐봐. 좀 특이하게 AC는 원래는 2에 CO 플러스 OD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고. 왜? 두 배라 그랬으니까. 두 배를 CD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AC. AC는 그럼 ECO 플러스 EOD.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는 거야. 얘를 넘겨주면 EOD는 AC-ECO 되겠습니까? 됐어? 우리가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D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D를 몰라서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EOD는 우리 AC 나왔잖아, 그치? OP-OQ에 마이너스 2배 CU로 계산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6P 플러스 4Q 대입만 하면 돼. 이제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여기 정리 쭉 해줄게. 정리했어 선생님이. 17P-13Q가 되거든. 그러면 OD는 2로 나눠주면 되지. 2분의 17P-2분의 13Q가 되네. 이게 이제 마지막 정답이 되거든요. 벡터 문제인데 좀 특이하게 나왔지, 그치? 의외로 간단한 문제고 점수 배정이 꽤 높진 않네.